Okay, hello everyone. Welcome to 나비 영문법. 자, 가다가 중간에 멈출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처음 만났는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이 동영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본 강의하고 이 동영상을 같이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마시너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 저는 믿어요. 그런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번 Let's start 해보실게요. 자, 첫 번째 Chapter 1 문장의 정의, 문장의 구성요소 8분사입니다. 아주 수업 시간에 질리도록 반복했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문장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뭐야? 대문자로 시작이라고 했어요. 대문자로 당연히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영어 문장은요,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자, 점. 이 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 period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야? okay. 느낌표. 그리고 물음표로 해서 끝이 나요. 끝.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뭐였어요? 의미가 통해야 한다. 자, 의미가 통해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의미가 통해야 된다?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적어도 무엇이 뭐 하다. 적어도 뭐예요, 여러분? 그 주어와 동사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 최소한 걔네 주어와 동사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보실게요. 자, 문장의 구성 요소인데요. 문장의 구성 요소는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주어. 자, 두 번째 뭐예요? 지금 하고 있죠? 자, 동사. 그다음 자, 입을 여세요. 자, 다음이요. 목적어. 다음은요. 오케이. 다음은 보호예요. 그다음 뭐예요? 그 나머지 거. 자, 수식어. 아직까지도 말 안 하시는 분 같이 따라 하세요. 아셨죠? 자, 첫 번째 주어는 뭐예요, 여러분? 아, 주어라는 건 문장의 주체, 그리고 동사의 주체가 되는 말. 그리고 동사라는 건 뭐죠, 여러분? 동사라는 건 바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라 그랬죠? 자, 목적어는 뭐? 다 아시죠? 대상이 되는데, 무슨 말의 대상? 아하,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보는 뭐? 아, 보는 뭐예요,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있을 때 동사 하나만으로는 주어를 완벽하게 표현해 줄 수가 없을 때 무언가가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 말이 뭐라고요? 네, 보호라고 했었죠. 자, 지금 다 아실 거라 믿어요. 자, 다음 수식어는 뭐예요? 수식어, 여러분, 수식어 생각하시면은 어떤 품사가 생각나야 돼? 바로 형용사랑요. 또 뭐예요? 형용사랑 또 뭐? 부사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형용사랑 부사. 자, 그럼 여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는 뭐래요, 여러분? 자, 문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요. 이 수식어는 뭐예요, 여러분? 네, 있으나 마나, 그냥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비필수 성분이라고 해요. 네, 여기까지 걸으셨죠? 자,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다음 문제요. 자, 팔품사의 의미와 종류. 여러분, 사전을 펴보시면 그 안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각 단어들마다 그 끝에 무슨 말들이 영어로 작게 뭐 형용사니 명사니 부사니 다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단어들을 왜 그렇게 분류를 해놨을까 보셔야죠. 자, 8분사 의미는 뭐냐면요. 자, 이 세상 영어에서 쓰이는 영어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뭐 단어의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분류는 당연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뭐요? 그 의미와 또는 쓰임에 따라서 네, 그거를 분류해 놓은 게 바로 팔품사예요. 아셨죠? 자, 팔품사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뭐예요? 대명사.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 형용사. 다음은, 오케이, 동사. 다음은요, 부사. 다음은요, 전치사. 다음은요, 접속사. 다음은요, 다음은 감탄사라고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여러분. 명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의 이름이나, 사물의 이름이죠. 죄송합니다. 사물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게 만질 수 있든 만질 수 없든 눈에 보이든 보이질 않든 그 추상적이든 추상적이지 않든지 간에 모든 거의 이름이죠. 이름. 그죠? 대명사는 뭐예요? 아하. 다시 했던 말또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즉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 대명사입니다. 형사는 뭐예요? 형사는요. 자, 첫 번째 임무예요. 첫 번째 임무. 자, 형용사 적어 보시죠. 형용사는 뭐예요? 첫 번째가 아, 첫 번째가 임무가 뭐다? 명사 수식이다. 명사 수식이라고 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호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데, 자, 형용사의 역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사 수식일 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수식어. 안 그럼 뭐, 이건 필수적이지 않다. 굳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굳이 네, 없어도 돼요. 자, 보호는 뭐예요, 여러분? 보호는 보충해주는 말. 보충해준 말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거는 필수 성분이 되겠죠. 필수. 자, 다음 가보실게. 자, 동사는 뭐야, 동사는? 동사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I 있으면 어때요? 네, 그냥 난 I야. 그죠? 하지만 뒤에 run이라는 말이 들어와야 되겠죠. run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동사가 움직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동사라는 건 주로 어디 위치한다? 주어 뒤에 위치해가지고 주어의 상태나 뭘 나타내?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아셨습니까? 다음 부사는 뭐예요? 부사. 자, 아직까지 부사를 저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사의 기능만 알고 있으면 앞으로 그걸 보는 건 문제도 아니야. 뭐야? 기능은? 첫 번째, 부사는요. 부사를 꾸며줘요. 자기 자신을 꾸며. 두 번째 뭐야? 동사를 꾸며. 그 다음은 형용사를 꾸미네. 맞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부사의 기능을 부부 동형. 부부끼리는 닮아가죠? 자, 부부 동형이라고 해요.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 아,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것도 같이 추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어. 자, 다음 보실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자, 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 잘 봐봐. 지금 다음은 지금 부사까지 했고요. 이제 전치사를 들어갈 차례인데, 자, 전치사 뭐예요? 치사한 애들. 자, 치사한 애들이죠. 자, 왜 치사하냐? 전치사는요, 종류가 많아요. 그건 나중에 전치사 파트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는 말도 되게 다양합니다. 전치사가 왜 전치사겠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뒤에 어떤 말을 붙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어떤 말을 붙일까?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명사, 세 번째 명사. 에이, 선생님, 뭐야? 이거 다 명사잖아. 근데 뭐야? 우리 영어의 명사 뭐 있어요? 두 번째 동명사, 또 대명사의 목적 기억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전치사 뒤에는 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 두 번째 또 명사, 세 번째 또 명사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전명해서 뭐야? 전명구를 이룹니다. 이 전명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전명구가 하는 역할은 뭐야?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부사예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다 뭐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다 수식어죠. 그럼 전명구는 뭐야? 결국엔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접속사는 뭐예요, 여러분? 접속사는 이어주는 말, 좀 이따가 절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줄 거고요. 감탄사는 뭐야? 와우, 브라보, 이런 말이죠. 자, 다음에요. 자, 4번 보실게요. 4번. 품사는 문장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사용된다. 이건 뭐야, 여러분? 자, true or false. 둘 중에 뭐예요? 당연히 true가 되겠죠. 왜요? 아까 전에 명사는 문장 구성 요소 중에 뭘로 쓰여요, 여러분? 명사는 당연히 문장 구성 요소 중에 주어, 목적어, 보어죠. 대명사는 뭐야? 대명사는 문장 요소 중에 뭘로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예요, 얘도. 아셨죠? 그럼 형용사는 뭐야? 형용사는 아까 적었죠? 형용사는 뭘로 쓰인다? 형용사는 자, 수식어나 또는 보어로 쓰인다고 했어요. 보어로. 자, 동사는 뭐야? 당연히 동사일 거고요. 부사는 수식어로 쓰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아래 문장의 구성 단어들의 품사 문장 성분을 구분하래요. 자,
보실게. 자, 희는 뭐야? 희는 품, 희의 품사는 뭐죠, 여러분? 희의 품사는? 희의 품사는 뭐예요, 여러분? 대명사죠. 자, is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동사, 비동사죠. Very handsome. Handsome은 뭐야? Handsome은 잘생긴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요, 보통 무슨 무슨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형용사로 아시면 돼요. 아, 뭐야? He is handsome. 뭐예요, 이거 잘생긴 형용사네. 형용사 맞죠? 그럼 이 very는 뭘 하고 있어? 이 very는 누구랑 지금 가까이 있죠, 여러분? He is very handsome이에요. 그는 아주 잘생겼다가 되겠죠. 아주 잘생긴, 즉 뭐야? 형용사 도와주는 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 오케이, 부부 동형이라 했으니까 부사겠죠. 자, 문장 성분으로는 뭐야 이거? 대명사는 주어, 그 동사는 뭐야? 당연히 동사. 그리고 뭐예요? 형용사 두 가지 역할이 있었죠? 뭐야? 명사 수식 아니면은 보어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얘가 지금 명사 수식해줘? 아니잖아. 그럼 뭐 있어요? 얘는 보어가 되겠죠. 부사는 뭐? 수식어가 있어요. 아이고, 4번이 또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True. 자, 다음 갑니다. 자, he bought a red convertible car. He bought a red convertible car. 이렇게 나오네요. 자, 품사. 이거 뭐예요? 품사 뭐예요? 이거. 오케이, 앞에 똑같죠? 자, 대명사. 자, 버튼은 뭐야? 버튼은. 자, buy라는 단어의 동사의 과거죠. 과거. 뭐야? 샀었다. 샀다가 되겠죠. 그죠?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연히 동사. 자, a red convertible car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자, a는 뭐야? a는 관사. red는 빨간이라는 뭐야? 아, 색깔 나타내는. 여기서는 뭐야? 형용사가 되겠네. convertible 뭐야? convertible 뭐, 여러분, 이거 전환 가능한이라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이것도요. 형용사. 또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 convertible이 명사로 쓰였을 때 뚜껑 열리는 차 있죠? 그 차를 얘기하기도 해요. 카는 뭐야? 차, 차, 차. 당연히 다 알잖아. 명사잖아. 그죠? 자, 한번 보실게. 문장 성분. 자, 뭐야 이거는? 품사와 대명사는 대명사 주목 보니까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장 맨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동사는 당연히 똥사고요. 자, 관사, 형용사, 형용사는 뭐야? 이 명사를 도와주는 애들. 전부 다 뭐자? 수식어로 묶어내자. 그럼 이 명사는 뭐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여기서 샀는, 사긴 샀는, 뭘 샀어? 차를 산 거죠?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그래서 이건 뭐야? 목적어가 됩니다. 네, 이해 가셨어요? 자, 한 번 더. 자, English became a universal language. English became a universal language. 자, English는 하면 뭐예요, 여러분? 영어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거 영어잖아. 영어 문법. 근데 English는 뭐예요, 여러분? 영어라는 이름이죠? 아니면 명사야. 자, became은 뭐야? 뭐뭐시 되다 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 뭐야? 이거는 동사가 되겠죠? 뭐뭐시 되다. 자, a universal language 하면 여러분? universal language 하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만국 공통어라는 뜻이에요. 만국 공통어. 이건 명사로 보실게. 자, 이건 뭐야? 관사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문장 성분은 뭘까? 명사는 당연히 대명사와 같이 뭐 할 수 있다? 주어, 목적어, 보호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명사는 뭐 하고 있어? 주어, 동사는 당연히 동사 역할을 할 거고요. 그죠? 자, 명사 나왔네. 이건 뭐야? became, 뭐뭐시 되다. 잘 보세요. 여기 앞쪽으로 보셔봐. English가 되었다. 말이 어때요? 부족해. 이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자?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을 넣자. 그게 뭐다? 만국 공통어인 a universal language가 되겠죠. 이건 뭐다? 보충해 주는 보어가 될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끝났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죠. 짧게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계속 이어지니까 자, 멈추지 말고 계속 고고씽 하세요. 화이팅!